얼마 안 남아서 뭐가 필요하고요? 제로소다, 소다맛, 복숭아소다? 맛있겠다, 그쵸? 근데 이거 여는 법이 여 OX? 여 누르는 건가? 아닌데? 분명 내가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 여기가 이렇게인가 봐요. 그쵸? 짧은 쪽이 위로 나와라. 신기하게 생겼어. 그쵸, 컵이. 컵이 된다. 괜히. 그쵸, 신기하게 생겼어. 근데 잘 안 나와. 내가 잘 못 따르는 건가? 뭐 쪼다는 거 잘 나오는데? 너무 조금씩 나와. 내가 잘 못 하는 걸까? 구멍이 너무 작네. 그래서 되게 조금 나와. 오히려 오조구멍 같아. 기분이 별로야. 별로 기분 좋지 않은데? 나오는 느낌이 이상해. 싫어. 느낌 이상해. 그리고 어떻게 먹는 거야, 사람들은? 누르면서 이렇게 나오는. 누르면 나오는 게 맞는 건가? 제가 소다 마시는 거 아니고. 저번에 뭐 먹었는데 이거 맞잖아요. 그래서 괜찮았어. 저는 나름 괜찮았어요. 설명이 좀 뭐나? 밀어서 열어주래요. 밀어? 아, 뭐, 열리, 어쩐지 열기가 힘든데. 이러면 된 건가? 이렇게 열리는데.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되게 조금씩 나오는데 똑같은데? 이거 미나 양미나 똑같이 되게 조금씩 나와요. 근데, 양미는 것보다 낫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도유를 마실까 하다가, 집에 남아있는 게 여기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름도 독특하긴 하네. 다 나와라. 나와, 복숭아야. 나와.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이거 너무 안 나온 건데. 나 이 음료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일단 너무 안 나와. 나만 있는데도 안 나와. 짜증이 나요. 부셔버리고 싶어. 이 안 나오는 거를 부셔버리고 싶은 정도 짜증이 납니다. 아니면은 이 그래, 벌써 찢어버려갖고, 어? 아주 많이 마무리하고 싶어. 답답해서 짜증나. 이렇게 여는 거 맞는데? 모르겠다. 일단은, 더 이상 안 나오게. 탈탈탈 털어주시면 됐겠죠? 좀 남아있는데도 못 먹어. 짜증나요. 고정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먹을 테라고. 아이씨, 잠기지도 않아,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뚜껑에 맞추는 것 같은데, 이게 구멍을? 근데 안, 아, 됐다. 완전 최근 남았는데, 더 이상 못 먹어. 왜냐면, 캔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지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떨어져 접착력이 약해서, 순삭으로 붙여줘야 돼요. 순간 접착제. 그리고 거울 들어온 얼룩도 무시하시고, 그릇도 안 치워서 들어옵니다.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먹어볼게요. 금방 먹었지만 깔은 맛있다. 구멍 뿌리기 정면에 담아줬던 양이 신경 쓰지 말고 요절좀 주었던 것들 좀 뿌렸겠어? 냄새는 괜찮아. 냄새 맡아 보자. 냄새 별로야. 하지만 맛은 어떻게? 좀 끓이고 탈탈 끓이고 가가가가 성성입니다. 하늘에 성금입니다. 하늘에 따라오는 눈물이 옆바로 미쳤나봐. 이거 안 노래하고 싶어. 개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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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피곤해. 얘 너무 열심히 했어. 이거 하고 저녁도 안 잤어요? 그쵸? 좀 든든하게 먹어야 되네. 소면이 봐라. 그냥 매운 게 문제가 왔는데. 제가 많이 될까? 많진 않아. 뽑아버리면 좀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많이 익히고 싶거든요. 좀 뽑아먹힌 거 아니고 살살거리는 거 좋아해서. 어제 뽑으면 될것 같아요. 살살. 살살, 여기도 살살, 저기도 살살. 여기는 많이 익히고. 뽑아먹힌 문제거든요.
일본 메이드 카페에서 세주랑 나보고 좀 해줬고 하고 싶다는 느낌. 근데 살짝 살았을 것 같았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살았을 것 같아요. 진짜 먹어주시고 맛이 어떨까요? 제대로 먹는 것도 없는 거잖아. 점심 먹고 같이 저녁 먹는 거. 호돌이 극혐 드시겠다. 너무 뜨거운걸? 생각보다 맛있다. 우리에겐 사계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라면 속도 담은 거. 이걸 너무 솔직히 사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사기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너무 맛있겠지? 좀 더 먹어봅시다. 오예. 맛있다. 후면 느낌도 틀려, 라면 느낌이랑. 이렇게 맛있게 저녁을 먹으면 맛있다. 이제 돈도 안 되는 날이니까 현타가 없는. 그래도 앉아서 이것도 못하고 서서히도 못하고 오래 일하고 싶고 이만큼 한정한 것보다 나으니까 하고 있는데 또 너무 귀엽다고. 차 약간 립같이 뭐라고 하더라? 시트젤 바꿨나봐. 너무 귀엽다. 이 정도면 나도 디자인하면 하지. 지금 사고 났나? 번호판 보이는 건데. 경고장? 바꿨나봐, 내 차를. 경고장 붙어있는 차를. 지금 무섭게 떠나다. 이렇게. 아, 차량 번호판 보여야지. 편집해서 갈아야지. 아, 추워요. 리빙박스 멀쩡한 거 그거 갖다 버렸네. 아깝다. 뚜껑이 깨져있나? 추워. 쓰고 싶을 정도의 좋은 퀄리티인데. 하지만 가져가지 않겠어요. 이거는 주워 쓰는 거 아니래. 박은 거 너무 예쁘게 생겼어. 좋은 것도. 이런 거 다 가져가. 내가 쓰고 싶을 예쁘게 생겼는데 이거 갖다 버릴까? 너무 추워. 호텔 사이트 출근부터. 아, 눈사이가 오늘. 제가 성공했어. 뒤에 급하게. 손에 성공했는데 갈라져가지고. 갈라진 부분을 메꾸고 싶어. 갈라진 게 마음이 아프다. 어쨌든 여기 뒤에가. 손에 성공했어. 쉬어지지 않게 잘해야 되는데. 아닌 시간 가가지고. 어쨌든, 1단계는 나와서. 그냥 후회자인데. 아, 네. 집에 오니까 7시쯤 됐어요. 20분 정도 누워있었고 지금 7시 26분 거의 30분 다 돼갑니다. 9시까지 이따가 밥 먹고 도시락 싸고 자면 되겠죠? 피곤하다.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해. 설거지도 좀 하고 움직이고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전기장판 풀이 막혔던데 안 된대요. 여기 이것 때문에 너비가 좁아갖고 못 들어오시고 선이 꺾였나 봐. 선이 전기장판 선이 꺾여갖고 고장난 거라서 수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택배비 6,000원에서 반 3,000원 정도 받고 그래서 그냥 돈 받아서 돌려받고 장판 거기서 처리 알아서 해주겠죠. 버리든 말든. 그래서 그냥 온풍기로 최대한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좀 따뜻하긴 한데 온풍기가 오늘쪽은 차가워가지고 겨울, 이번 겨울은 돈이 없어서 온풍기로 버텨야 될 것 같고 전에 전기장 봤을 때 엄청 좋아했잖아요. 제 돈 주고 산 건데 돈이 아깝더라고요. 몇 달 안 됐잖아요. 쓴 지 한 달 안 됐거든요. 사용한 지가 아마 그쵸? 한 달? 길어야 한 달? 두 달 안 됐는데 돈이 아까워.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그래도 5만원대는 아니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3만원대? 아, 그래서 돈이 아깝더라고요. 솔직히 3만원이 인형 큰 거 하나 살 수 있잖아. 그쵸? 아니면 맛있는 거 막 많이 먹고 돈가스, 마라탕, 짬뽕 이런 거 막 사 먹고 해도 3만원이면 살 수 있는. 아쉬워.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어쨌든 온풍기로 버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요새는 얘도 잘 안 풀리고 돈도 잘 안 벌리고 우울증이 막 심해지라 그래서 아 어쩔 수 없이 우울하니까 영상이라도 찍어보라고 오늘은 좀 힘을 내봤네요. 근데 어제 너무 열심히 일해서 오늘은 기운이 많이 없었는데 나름 열심히 일했어요. 물론 제대로 된 건 없지만 하, 어떻게든 되겠죠, 그쵸? 네, 미래의 나에게 맡길게. 그래도 내일 금요일이니까 불금이니까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해봐야겠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남은 불닭볶음면 하나 저녁으로 먹고 도시락 비빔면으로 싸볼까요? 도시락 쌀 것도 없는데 김치국물에 밥 있거든요? 뭐라도 싸야겠어요.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